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장명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가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를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관련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습은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서버를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구현하는 것으로 VS 코드와 파이썬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음을 가정하고 진행됩니다. 만약 VS 코드와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개발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화면에 보이는 아주대학교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한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변환되어서 서버로 전송되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모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데이터를 송치하는 부분을 클라이언트와 서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주대학교 로그인 화면과 같이 보는 화면을 표시하는 것을 클라이언트 부분이라고 하고 프론트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데이터와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을 백엔드, 그리고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오는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각 부분이 있으면 이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화살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서버 내부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부분은 분산되어 있는 임의의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서버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서버 측에서 정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는 1대1 혹은 적은 양의 특정 데이터베이스와 직접적인 연동이 됩니다. 이는 서버에서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콕 집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요청 혹은 수정해달라는 명령을 보내면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연결을 요청이 생기기 때문에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것과는 다른 네트워크 통신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이 일어나는지 확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직접 눈으로 코드를 짜가며 확인해보고자 실습을 준비했는데요. 초반에 말한 회원가입 페이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터넷에서 처음 가는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회원가입이니 로그인이나 버튼 클릭과 같은 좀더 상위적인 로직 처리에 초석을 다리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프론트엔드 부분, 백엔드 부분,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해당하는 언어나 모델을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언어는 인터넷상에 현재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 중 저는 다음과 같이 프론트엔드의 플러터, 백엔드로서 파이썬의 디장고, 데이터베이스에 MySQL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 언어 모두 초반에 약간의 문턱을 넘으면은 사용 및 활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세 가지 언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디장고는 RESTful API를 사용할 수 있고, 이 API를 이용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연결하는 통신 방식으로서 HTTP를 이용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통신이 이 HTTP 통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장고는 데이터 전송 구조로서 JSON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백엔드 사이에 데이터 전송 구조를 JSON으로 맞춰볼 예정입니다. 이제 실습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플러터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MySQL을 설치할 것입니다. 디장고는 미리 초반에 설치가 끝난 파이썬에서 명령어를 통한 간단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설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터 설치 방법입니다. 플러터 SDK를 설치하고 플러터 환경 변수를 설정하고 VS 코드의 플러터 익스텐션을 설치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플러터 닥터로 VS 코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 어렵기 때문에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 줍니다.
윈도우, 맥, 리눅스, 크롬 OS 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환경에 맞는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를 선택하겠습니다. 데스크탑에서 쓸 거기 때문에 데스크탑을 골라주시고 내려가다 보면은 VS 코드 인스탈 VS 다운로드 투 인스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거를 눌러서 다운받아 주겠습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미리 저는 설치된 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플러터 SDK를 설치할 주의할점으로 VS 코드에서 플러터 경로를 설정할 때 해당 경로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한 SDK에서 플러터를 설치한 경로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서 플러터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VS 코드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 환경 변수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 편집이라는 곳에 들어가 줍니다. 여기 들어가면 환경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패스 편집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경로를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정확하게 설치 경로를 따라줘야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후에 플러터 이후에 빈이라는 파일로 패스를 연결해 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VS 코드에 들어가서 플러터 익스텐션을 설치해 줍니다. VS 코드에 들어가서 익스텐션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플러터 익스텐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스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인스탈이라 뜨는데 이것과 같이 인스탈이 떠 있으면 이것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게 끝나면은 다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해 줍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것은 약간 의문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야지만 이 플로터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설치가 끝나고 다시 VS 코드로 돌아가 이 현재 상태에서 F1을 누르면 플러터 닥터라고 치면 다음과 같이 플러터 런 플러터 닥터가 뜹니다. 이것을 눌러주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해줍니다. 자체적으로 이때 SDK가 발견되지 않다라고 초반에 문구가 뜰 수 있는데 해당 문구는 Located SDK를 들어가서 Located SDK를 들어가서 아까 저희가 설정해준 패스로 들어가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플러터 닥터가 실행이 됩니다. 전부 끝났는데 한 가지 커션이 뜨네요. 제일 위에 읽어보니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뜹니다. 이거 해당은 현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에 대한 경고는 살짝 무시해줘도 됩니다. 이것과 별개로 처음 쓰는 분들이라면은 안드로이드 툴체인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한 오류가 뜰 것인데 해당 오류는 구글링을 하면은 간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플러터에 대한 설치가 끝나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F1을 누르면은 플러터라고 친 다음에 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뭐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어떤 파일에 만들 것이냐라고 뜨고 미리 만들어둔 뉴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정합니다. 저희는 회원가입 화면을 구현할 것이기 때문에 사인업 프론트
혹은 프론트 사인업이라고 결정해 주겠습니다. 전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코드를 관리해야 될 부분은 이 라이브러리 폴더에 있는 main.dart, 이게 메인 화면이 됩니다. 플러터 프론트엔드에 관한 내용은 이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것입니다. 저희는 MySQL 워커벤치를 통해서 좀더 MySQL을 간단하게 다뤄보기 위해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십니다. 로그인과 사인업을 하라는 표시가 뜨는데 괜찮습니다. 노 땡스를 누르고 다운로드를 기다려줍니다. 해당 파일을 실행해 주시고 앱을 클릭하게 되면은 MySQL을 설치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 로컬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리 지정해뒀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다음과 같이 뜨고 이 버튼을 눌러서 스키마 하나 새로 만들어주고 이 버튼을 눌러서 테이블을 만들어주면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테스트라는 스키마를 만들어서 테이블 안에 유저 인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유저 아이디가 전부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 패스워드 스트링, 네임 스트링, 이메일 스트링, 그리고 각각 유저 아이디는 전부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좀더 자세히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테이블의 전체를 확인하는 쿼리문을 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임의로 이 데이터 3개가 들어가 있음을, 테이블에 들어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MySQL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후는 뒤장고를 설치해야 됩니다. 만약 파이썬에 설치되어 있다면 VS 코드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은 해당 링크를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시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add python ext to pass로서 python.exe를 추가하겠다. 방금 플러터의 환경 변수를 편집한 것과 같이 파이썬도 해당 과정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하지만 파이썬은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그것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하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아까 플러터를 깔았던 곳에서 기장으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ip install 기장고 그리고 해당 파일이 뜬 이유는 저는 이미 설치가 끝났다라고 뜬 것입니다. 새로운 이러면 디장고의 설치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디장고의 설치가 끝나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 이름은 컨피규레이션의 컨피그 그리고 현재 파일 위치를 누르게 하면은 생성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main.py와 config라는 파일로서 설치가 됩니다. 디장고의 설치가 끝나면은 한번 서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ython manage.py run server 치게 되면은
들어갔던데 이 이전에 마이그레이션을 먼저 진행해 줘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OK가 쭉 뜨고 다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는 표시입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 보면은 이 화면이 뜬데 성공적으로 설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D장과 MySQL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 컨피그에 있는 세팅을 변경해 주는 것으로 할수 있습니다. 세팅을 쭉 내려가다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백엔드로 SQLite3가 아니라 MySQL로 바꿔주고 네임은 우리가 설정한 테스트, 유저는 유저, 우리의 이름을 적어준 로컬 유저를 적어주면 됩니다. 패스워드는 기본 설정했던 걸로 해주시고 호스트는 로컬 호스트, 포트는 3306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엔진을 바꿔주시고 호스트와 포트는 로컬에서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주시고 유저와 패스워드는 설정해 주신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임은 스키마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데이터베이스와 로컬의 데이터베이스와 D장고의 연결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D장고의 회원가입 페이지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터미널에 파이썬 manage.py start app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인업 파일을 누르시면 쳐주시면 다음과 같은 사인업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아래는 모델, 뷰, 어드민, 테스트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메인 앱과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메인 앱이 컨피그 세팅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쭉 내리다 보면 인스탈드 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인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디장고의 특징은 URL로서 각각의 데이터를 운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패스에 들어가서 우리의 패스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사인업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인업을 연결해 주는 단말로서 my를 앞에 추가하고 다음 사인업.url을 전부 표시해 준다는 의미로서 include를 사용해 줍니다. include는 여기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디장고 사인업이라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정이 끝났으면은
REST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디장으로 개발해 주면 됩니다. REST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주기 위해서는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pip install django REST 프레임워크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쭉 하면서 이미 전에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뜨는데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설치가 됐다는 문구가 뜰 것입니다. 이후에 전체 세팅으로 들어가서 install.app에 rest.framework라는 단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REST 프레임워크가 끝이 났습니다. 설치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는 모델 시리얼라이저 뷰 URL 순서대로 개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먼저 각각에 대해서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을 디장고에서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유저 인프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각각에 대한 이름들도 동일하게 생성을 해줍니다. 이때 클래스 메타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줘가지고 디장고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만약 로컬이 데이터베이스를 따라간다는 의미로서 매니저를 false로 만들어주고 연결된 DB 테이블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후 원래는 시리얼라이저라는 파일이 없지만 해당 파일을 serializers.py로 만들어줌으로써 시리얼라이저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시리얼라이저는 모델에서 만들어진 파이썬의 데이터를 JSON 방식으로 직렬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파이썬 객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JSON의 스트링 형식으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후, 뷰를 통해서 JSON으로 직렬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을 할 것인지 논리를 적어준다 생각하면 되고, 이것을 URL로서 배포를 시킨다라고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보겠습니다. 모델에서 저희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이메일을 생성을 해주었고 각각은 전부 다 바차 20, 바차라는 소리는 최대 20글자를 가지는 캐릭터 문자열을 가진다라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캐릭터 문자열로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캐릭터 필드가 바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좀더 크게 200, 넉넉하게 200으로 잡아 주었습니다. 시리얼라이즈는 모델에 시리얼라이즈를 해주는 의미로서 이름을 유저 인포 시리얼라이즈로 잡았고 그 해당하는 모델인 유저 인포 방식은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이메일을 시리얼라이즈화 시켜준다, 직렬화 시켜준다, JSON 타입으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시리얼라이즈된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작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먼저 포스트는 데이터를 가공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API로서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를 작성해주고 파시스 클래시스로 JSON 데이터를 파싱해준다 의미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즉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을 때 해당 리퀘스트의 데이터를 이 인포메이션으로 시리얼라이즈화 시켜주고 이 시리얼라이즈가 유효할 경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줘라. 그리고 클라이언트로 잘 데이터가 생성되었고 저장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줘라.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실패 메시지를 보내줘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URI가 이 유저 인포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디장고의 작동 방식을 좀더잘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서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고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류가 뜹니다. 왜냐하면은 이 127.0.0.1에 8000에 해당하는 사이트는 현재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어둠이로 가야 되지만 저희는 미리 설정해둔 my 이후에 user info를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프레임 창고에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에러가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해당 URL이 포스트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get 에러가 뜨는 겁니다. 여기는 만약에 디장고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URL로 페이지화 시키면은 여기가 JSON 형식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끝났으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보내볼 시간입니다. 미리 짜둔 클라이언트 코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인업 데이터라는 것과 이 JSON 데이터 보내는 방식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전체적인 코드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형식이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이메일 모두가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 널인지 널이 아닌지 모른다 라는 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JSON 형식으로서 다이나믹하게 포매팅을 해준다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포매팅이 되고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쭉 넘어가서 제일 위에 회원가입이라는 텍스트 바가 나오고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텍스트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바디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onPressed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함수가 작동된다인데 다음 함수는 이거 같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입력한 데이터를 JSON 형식의 데이터로 만들어 주어서 이것을 HTTP 방식으로 보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HTTP의 헤더, 바디 부분입니다. 이후에 정상적으로 202를 받았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을 받았을 때에는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를 반환하게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F5를 눌러서 웹페이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F5를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텍스트 필드 4개가 순서대로 이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사인업이라는 텍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 add text to server, 서버로의 이를 전송한다라는 함수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임의로 넣어 보겠습니다. 전부 159357로 통일해 주겠습니다. 159357, 159357, 159357. 패스워드 네임은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주었고 사인업을 누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는 201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로그인 됐다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정상적으로 들어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159357이라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디장고에 사용된 REST API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약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ST API는 HTTP URI로 표현된 리소스에 대한 행위를 HTTP 메소드로 정의된 A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URI는 특정 자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유일한 주소이고 메소드는 일관되게 정의된 리소스에 대한 행위 get, post, put, delete가 있습니다. get은 데이터를 읽는 것이고 post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수정, 삭제하는 일입니다. 이때 REST API는 HTTP URI로 표현된 리소스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 HTTP가 무엇이냐?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서 웹상에서 네트워크로 단말기를 통신할 때 규정한 통신 구조입니다.
요청, 응답의 구조를 가지고 상태를 저장하지 않고 요청이 오면 단지 그에 응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은 리퀘스트의 전체 구조이고 오른쪽은 리스폰스의 전체 구조입니다. 왼쪽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으로 위에 포스트 그리고 가운데에 컨텐츠 타입으로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형식이 쓰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시고 오른쪽으로는 404 not found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디장고에서 사용한 REST 프레임워크는 REST API의 한 종류로서 REST API의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API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되며 URI를 잘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URI의 설계 원리입니다. 슬래시를 통해서 계층 관계를 명확하게 형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new user 다시 new user가 아니라 new user 슬래시 new user로 함으로써 계층 관계를 트리 구조로 명확하게 형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동성이 있게 정의를 해줘야 되고 파일 확장장을 URI에는 넣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제일 처음에 get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URI 중간에 동사를 넣는 게 아니라 URI는 전부 명사로 작성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설명을 이어서 디장고 REST 프레임워크는 디장고에서 RESTful한 API를 쉽게 구축하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범위성 좋은 웹 브라우저를 쉽고 빠르게 개발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JSON 파일로 직렬화시켜서 보기 편하게 도와줍니다. JSON이란 데이터가 무엇이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네이션으로 데이터를 쉽게 교환하고 저장하기 위한 텍스트, 스트링 기반의 데이터 교환 표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